누구야? 선비님. 낭자? 예. 아니, 대체 내 방엔 왜? 또 기억이 안 나십니까? 무슨 기억 말이야? 잠깐만, 그것보다 내 방엔 대체 왜 왔어? 여긴 제가 있던 방입니다. 아니, 내가 대체 여기 왜? 참말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? 내 여기 어떻게 왔어?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. 간밤에 갑자기 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주무셨습니다. 저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. 정말이요? 내 또 낭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오? 몹쓸 짓이라곤 이 방에 들어온 거 그것뿐입니다. 네. 뭐 꿈이라도 꾸신 거 없으십니까? 아니요. 아무것도 꾸지 않았습니다. 분명 병원 전 그날이랑 같은 상황 같은데. 잠깐만! 이쪽으로 보지 마시오! 저쪽도 보지 마십시오! 아니, 난 어차피 눈이 보이지가 않아. 시들어 앉으십시오! 예. 낭자. 돌아보지 마시라고요! 예. 공화옥님, 일어나셨습니까?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. 나린 어디 가셨는가? 방에 안 계시는데. 그럴 리가요. 신발도 그대로 있던데요. 아, 어떡하지? 누가 보면 오해할 만한 상황이겠죠? 아닐 것 같으십니까? 저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! 예, 천천히 나오십시오. 불편하게 방 앞에 계시지 마십시오! 제가 사람트로 가겠습니다! 예, 알겠습니다. 하십시오, 빨리! 지금 날 때리신 게요?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? 일어나 보십시오. 예. 저 선비님? 아, 이거는 진짜 억울한데 왜 그걸? 냄새가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너에게 영종 어용을 복원하라는 어명이 비밀리에 떨어졌고 그 어용이 아버지 홍하사님이 그리던 그림인데 그것이 또 알고 본 게 악신을 가두던 부적 작용을 하던 그림이다 이 말이요? 어 아무래도 참말로 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리다가 광증이 온 듯 싶다. 어명이라 하긴 해야 하는데 나까지 그렇게 되면 야이씨 그것은 안 될 말이지. 암! 아 뭔 초상화나 그린데 목숨을 걸어. 안 돼. 일단 피해. 그 다음은? 그것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. 그치 일 아니라고. 아 그럼 뭐 나가 뭘 어찌까? 대신 그려줄까? 그래! 야 그거다! 네가 대신 좀 그려줄래? 어? 개끼놈아. 야. 그건 안 될 말이다. 그러다 걸리면 모두 산채로 송장 치른다. 아, 그럼 어떡하라고. 아,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산다. 아이고, 하늘이시여, 이것을. 그림값을 주시지요. 이게 뭡니까? 이곳에서 내려가는 즉시 아버지와 함께 마포나루로 가시오. 입구에서 이 서신을 주면 옛나라로 가는
빼편에 줄 것이오. 연나라요? 그렇소.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떠나시오.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. 요 전날 마왕을 가둘 어용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지 않으셨소? 아버지가 어용을 완성하고 광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. 한데요? 그 마왕이 바로 내 안에 있어.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낭자의 목을 조르지도 몰라. 우린 함께할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소. 농이시죠? 떠나시오. 나에게서 멀리 부탁이요. 인왕산 금군사체 사건의 용의자로 파주부를 추포한다. 아니됩니다. 이러지 마십시오.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걸 겁니다. 물러서라. 대군나리, 대체 어찌 이러십니까? 내 비키라 하였다. 싫습니다. 마음이 어느 한전이라고?